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지난 가을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되고 일부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는 전례 없는 발열 논란과 함께 티타늄 변색 그리고 내구성 문제로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스마트폰 및 IT 기기들의 성장 하향세를 더해서 아이폰 15 시리즈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기기 결함이 아닌 iOS 17의 버그로 인한 문제로 출시 후 2주 만에 패치를 업데이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티타늄의 변색 또한 소재의 특성일 뿐 결함은 아니었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소비자협회의 내구성 테스트를 문제없이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아이폰 15 시리즈 판매는 아이폰 14 시리즈보다 높은 판매를 기록하였고 특히 출시가 늦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출시 후 첫 주 판매량이 전작 대비 약 50%, 일반 모델은 무려 137%나 증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시장의 정체기임에도 불구하고 USB-C 단자로의 전환, 전작의 프로 기능들의 일반 모델 대거 탑재, 새로운 테트라 프리즘 렌즈 탑재 등으로 아이폰 15 시리즈는 다시 한번 선방하고 있는데요. 혹독한 판매 하향 곡선이 예고된 2024년 시장에서 과연 애플의 해법과 행보는 어떻게 될지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애플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매 3년 돌아오는 통신사 약정 종료로 인한 대규모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바로 슈퍼사이클 기간의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2부터 시작된 슈퍼사이클은 이제 아이폰 13 구매자들이 16으로 옮기는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애플은 이들을 혹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주 큰 한방이 필요합니다. 아이폰 16의 가장 큰 유혹, 그것은 바로 애플의 아이폰 AI입니다. 사실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지구상의 어떤 기업보다 AI 관련 투자와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생성형 AI 기반의 ChatGPT가 다 가지고 가버렸죠. 애플의 광범위한 AI 연구는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아이폰 16에 탑재되는 AI는 애플 GPT라고 불리우는 생성형 GPT를 아이폰 16에만 넣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애플은 GPT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고 2024년에서 25년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분야는 특이점의 시리와 머신러닝입니다. 시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마이크로폰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애플은 매해 엄청난 성능의 칩셋을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리, 애플맵, 번역 기능 등으로 넓혀나가고 있죠. 최근 업데이트된 iOS 17.2에서 아이폰 15 프로, 프로맥스 사용자분들께서는 액션 버튼으로 미리 다운로드 받은 다국어 번역 기능을 인터넷 연결 없이 온 디바이스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16에서는 액션 버튼으로 구성되는 애플의 AI와 온 디바이스 기능들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일반 모델에는 A16, 프로 시리즈에는 A17의 칩셋이 들어갔죠. 아이폰 16 시리즈부터는 A18 바이오 그리고 A18 프로 칩셋으로 네이밍되어서 탑재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18 칩셋은 2세대 3나노 공정인 N3E 기반으로 TSMC에서 제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탑재되는 경우 아이폰 16 일반 모델은 아이폰 15 일반 모델 대비 성능 차이가 CPU 코어 약 10%, GPU 성능은 약 20% 이상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터리 성능 또한 비약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AI를 구현하기 위해 추석인 만큼 A18 칩셋 시리즈는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출시되는 아이폰 16 프로 및 프로맥스 모델은 각각 6.3인치와 6.9인치로 사이즈가 대폭 증가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 16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특징이 될 수 있는 점은 마이크로 렌즈 OLED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렌즈를 적용하면 빛을 모아서 광추출 효과를 높이면서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빛의 직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시야각이 좁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지난 여름 이미 애플에 해당 기술 적용 을 제안하였고 애플에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 렌즈 기술이 탑재되는 경우 후발 주자들과의 격차도 더욱 벌릴 수 있지만 애플에서는 OLED 효율 향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애플 입장에서는 BOE와의 격차의 간격을 줄여서 부품 원가 절감을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기존에는 UDC 기술로 인해서 핀홀 카메라만 남을 것이라는 예상
예상이 있었지만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계속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베젤리스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에서도 역시 가장 공들이는 분야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 모델 카메라 배치가 다시 수직 배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당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부품 배열이 기존 아이폰 12 시리즈와 같이 상하 배열로 맞추면서도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출시 전 프로 시리즈에는 소니의 최신 센서 IMX903 센서가 탑재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출시 후 확인 결과 기존의 IMX803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는 IMX903 센서 탑재가 유력합니다. IMX903 센서는 여러 개의 센서를 더해서 만드는 적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어 저조도에 강하며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바탕으로 역광 촬영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센서 사이즈 역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1.28분의 1인치에서 1.14분의 1인치로 약 12%가량 더 커질 예정입니다.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는 새로운 8매 렌즈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 모두 테트라 프리즘 텔레포토 렌즈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잠시 협찬사 NordVPN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엔저 효과에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또 겨울철 스키 리조트와 같은 곳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낯선 곳에서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연결된 스마트폰, 컴퓨터가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VPN을 사용하시면 모든 통신 과정이 강력히 암호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편리하게 보안성을 높여주는 방법 바로 NordVPN을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전용 앱을 통해서 누구든지 접속 버튼 한번 눌러주는 것으로 강력한 VPN 보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안회사 NordVPN에서는 루트9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결제 시 쿠폰 코드 루트9을 사용하시거나 아래 추가 정보란에 자동 링크를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8K 지원 액션캠 인싸 360 에이스 프로를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6의 디자인은 아이폰 15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폰 16, 16 플러스의 경우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다만 카메라 위치가 대각선에서 상하로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이폰 16, 16 플러스 모델에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추가된 액션 버튼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사이즈 증가에서부터 전작에 도입 예정이었던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 문제로 탑재되지 못했는데요. 현재 이를 모두 해결하여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의 탑재는 매우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4종 모든 시리즈에는 새로운 그래핀 방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배터리 케이스 소재 또한 그래핀 소재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운 발열 디자인 설계 도입은 매우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와이파이 6E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 프로 프로맥스 모델에는 와이파이 7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와이파이 7은 최대 46Gbps로 와이파이 6 대비 약 5배나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라우터 비용이 아직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속도 혜택은 매우 제한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항상 고민되는 문제죠.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9월, 10월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아이폰 16 시리즈를 존버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구매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시라면 아이폰 11 이하 모델 사용 중이신 분들 중에서 특히 속도가 많이 느려지신 분들은 존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아이폰 15 시리즈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 13, 14 시리즈를 사용하신 분들께서 지금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아이폰 16 시리즈 존버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